내일은 추위가 화요일 낮부터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역시 두꺼운 옷 입어야 되는 날씨입니다. 외출하실 땐 두툼한 외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때 정보 알아봅니다. 11월 21일은 음력 10월 4일로 대조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전히 해수면의 높고 낮음 차이가 크겠고요. 조류의 세기도 빠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각과 예측조입니다. 남해안부터 살펴보면 부산은 09시 47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조이는 119cm가 되겠습니다. 제주는 12시 23분 260cm까지 나타나고요. 서해안 인천은 18시 31분 843cm로 고조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09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동해 중부는 수온이 16도 안팎, 남부는 18도까지 나타나고요. 파고는 먼바다로 갈수록 높아져 1.4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은 12도까지 수온이 낮아지고요. 파고는 먼바다에서 1.1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서부에서 15도, 동부에서 20도까지 나타나면서 수온 차이가 조금 있겠고요. 파고는 부산 앞바다에서 가장 높아 0.7m로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은 21도의 수온에 파고는 0.6m까지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최초 등대선 팔미도는 14시 56분에 하루 중 가장 빠른 세기의 조류가 흐르고요. 이때 세기는 1.6노트, 유향은 동북동으로 일몰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지 여수 해만입니다. 14시 48분 0.9노트의 세기로 조류가 흐르고요. 유향은 남남동 방향으로 썰물, 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안전한 해상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